염정운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염정운 한가인 부부 사주로 감정합니다. 출생은 1978년 11월 6일, 지금 45세 말띠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생, 국적은 대한민국, 본가는 곡산 연시. 신체는 179, 키가 크시네. 75kg, 278, O형. 가족은 아버지 영구진, 어머니 누나, 배우자는 한가인. 2005년 4월 26일에 결혼해서 현재까지 잘 살고 계시고, 자녀는 딸 연재희, 아들 연재우, 학력은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 학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제품디자인학 석사네 석사, 종교는 개신교, 병력은 육군 제52 보병 사단, 병장 만기 전역. 데뷔는 1999년 SBS 드라마 파도. 데뷔로부터 8,336일째. 취미는 드럼, 연주, 카이레이싱. 특기는 금도입니다. 한가인의 남편 배우인 아버지 영규진을 이어 2대째 연기자를 하고 있다. 주요 작품은 슬픈 연가, 에덴의 동쪽, 뱀파이어 검사 등이 있다.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무의연 임술월, 임신시에요. 임신일입니다. 임신. 대운수가 1, 개의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대운입니다. 병신 일주가 말띠 개달 원숭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수는 큰 바다입니다. 큰 한강. 수일간은 지식이 있고 총명해요. 알지요. 사주에 이수가 술월 입동 전에 태어나서 이 술토지만은 큰 산달에 태어났지만은 천간에 아버지 자리에 큰 물이 또내 행정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예요. 임신 일지가 또 신금이야. 그래서 편인인데 내처가 배우입니다. 배우 이 사주가. 말하는 처에 의사 배우 운명가 이런 편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앙한 사주예요. 격국은 편관격입니다. 복잡한 대인관계. 그리고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이 굵직굵직한 그런 두목 사주예요. 두목 군인 근력을 가지고 이제 행하는 그런 사주예요. 장남이면 약간 부모에게 불리한 일이 있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부자고 근력이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주가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인을술, 신앙하고 인을술 하국이 되면서 이 사주는 부자 사주예요. 정형적인 부자 사주야. 역마가 있으니까 많이 돌아다녀. 생모하고 인연이 좀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는 부자 사주입니다. 이거는 부귀한 사주야. 재물도 있고 근력도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해요. 자식들이 튼튼해. 그래서 근력을 믿고 뭐 형편을 부려서 비난을 사는 경향이 있지만은 두목 군인 대장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이 좋으면 뭐 국회의원 또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사주예요. 뭐야 이준석이 또 편관격이잖아. 그래서 재물이 인을술 하국 되면서 재물 사막 국이 형성되어 있는 사주고, 용신은 목이 될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월지 편간은 칠살이에요. 식신이 도와야지. 식신 갑목이 용신이에요. 11세부터 갑자대운 갑목이 도와서. 그래서 이 사주는 11세부터 대박나는 사주예요. 목이 재살려져요. 갑목이 용신이야. 근데 일지 편인이 있잖아요. 그 갑목이 도우면 내 부인이 또그 목을 친다니까. 뭐 하게.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가 용신이에요. 갑목과 화. 자, 갑목은 숫자는 27, 아닙니다. 38. 숫자는 38 동쪽 봄. 파란색. 기역기역 상기역이 되기라고. 화는 재물입니다. 금이 있으니까 화가 화로 금을 막아줘야 돼요. 그 숫자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
니은 디얼 리얼 티귿이 대기하는 대기라는 사주요. 그래서 목화가 이 사주는 50세까지도 왔어요. 11세부터 10세까지 개에 도면 안 좋아요. 신강한 사주에 급제 비견이 도우니까 질환도 있고 이 대운 안 좋아. 11세부터 대박 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요게 뭐 신자진 수구삼합 되면서 고등학교 때 여자를 또 만나고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 양인 홍염이야 홍염. 그래서 요게 약간은 대장부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한 이름 한다니까 일진이 된다니까. 평간이 있고 장군이 되는 겁니다. 칼 자 양인 칼이 도우니까 이 장군 사주거든 이 사주가. 그 칼을 잡고 고등학교 때 한 근력을 한다니까. 그리고 21세부터 을축 때문은 11세부터 갑목이 도우면서 운세는 좋아집니다. 부귀해지고 21세 자궁 나무가 도와요. 을축. 이때 상간 정간이 이때 이제 약간 이제 명예와 근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호색 다음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을목이 뭐 정간이 없으니까 요 대운의 인기가 좀 있어집니다. 실은 정간이 도우고 뭐 상간이 도우니까. 그래서 약간은 이제 예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주 자체는 근력을 가지는 사주인데 이 21세 대운이 썩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나쁜 대운도 아니고 상간이니까 예술 쪽으로 더 가는 거야. 21세 때 31세 병인 때문에 대박 나는 겁니다. 편재 식신이 도는 거야. 영만대 외국에도 가고 이때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31세부터 큰 재물이 도우면서 대박 난다. 인호술 하국 되면서 재물 덩그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31세부터 40세까지 몇백억 부자 되는 거예요. 이때 대박 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리고 41세 정묘대운인데 지금 이제 45세죠. 정제 상관이에요. 도화대운이야. 50세까지 인기 대박납니다. 인기. 모술합파 재물이 또 돼. 그래서 50세까지 되기를 합니다. 지금은 올해까지 이제 정제대운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접촉하고 인정합의되면서 약간은 뭐 조금 인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50세까지 도화대운이다. 그런데 부인하고 좀 다툰다니까 이 사주가 운진살 되니까. 그런데 뭐 모술 합파되고 하니까 더 50세까지 큰 인기가 있고 원래는 비견 식신인데 육마에 이동수가 있어. 원래는 나쁘지가 않아요. 인호술 하국되네. 원래 대박이네. 작년에도 좋아요. 작년에. 작년에 정인 정관이니까 작년에 굉장히 배반하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 굉장히 대기를 했고 원래 1월달도 좋았고 2월달 영만대 원래 큰 재물 덩그리가 형성됩니다. 인호술 삼합 제국이 되면서 신강사주니까 뭐 수백억 도겠지. 2월달부터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여름에 그냥 재물 덩그리가 도와요. 양력 5월달 6월달 7월달 막 올 여름에 대박 납니다. 원래는 영마에 이동수가 있는데 2월달부터 다 이런 뭐 매매 이런 것이 다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51세 무진대운은 평간평간이에요. 신자진 수구삼합되면서 좋아요. 50세까지는 부부관계는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주는 결혼은 또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51세부터 이제 좋아집니다. 이 뭐 국회의원도 나가고 회장돼요. 회장돼. 51세부터 회장되려고 할 거예요. 뭐 간투를 씁니다. 51세부터. 갈록 대운이 오니까 갈록. 그 61세부터는 막 대통령 할 거예요. 회장. 51세부터는 사장 되지만 61세부터는 회장 돼요. 정관, 편재, 천일기인 대운. 재물 덩그리가 도와. 지금은 뭐 지금도 재물 많이 도우지. 이 사주는 그냥 80세까지 90세까지 재물이야. 편생 재물이요. 31세부터 사주 좋다. 90세까지 재물이야. 맥천은 부자 되겠네. 사주도 부자 사주인데 대운이 워낙 잘 왔어. 시원하다. 61세부터 기사대운, 정관, 편재, 천을기, 병신합수, 널리 사회에 신용이고 출세가 바르고 신이 막 도와줘. 막 재물 덩그리고 막 도와.
61세 때 대박이다, 대박. 국회의원 또 하겠네. 국회의원 또. 자, 72세 경호대원 편인 정기 또 이루설 하국이야. 재물덩어리대. 신앙하고 재물덩어리 편인이 도와도 괜찮아. 하국 되니까 계모가 힘을 모세요. 그래, 신강대는 좋아져, 계모가. 이룰설 하국 되면서 재물덩어리가 돈다. 자, 81세 대운, 신미대운, 이게 정인, 정관이 얼마나 좋아. 정관, 정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해장돼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하고. 이름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90세까지. 와, 사주가 부자 사주인데, 이거는 국회의원도 할수 있는 사주예요. 그런데 대운이 워낙 잘 나왔어, 대운이. 11세부터 그냥 대박 나는 사주. 90세까지. 제가 봤을 때 90세가, 91세부터 안 좋아져요. 그래서 90세까지 대부귀한 사주입니다. 아, 사주 오래간만에 진짜 시원한 사주 봤어요. 이분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안 되겠나? 재산은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됩니다. 분명히. 이분이 31세부터 대박 나갔고 지금 몇백억 재산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몇천억 안 만지겠나? 거짓말 아닙니다. 말띠니까 반환살 길방향은 남서 방향이에요. 그런데 잠자리 나쁜 방향이 있어요. 79년생이니까 오늘 사주 감정 잘했네. 윤기훈 씨, 아 대박이 돼요, 봐. 78년생이니까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되고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 한가인 씨 사주 보겠습니다. 궁합은 김매울 주고 임신일 주잖아요. 궁합 좋네. 한가인 씨가 정관 남자가 되고 염정훈 씨가 여자 입장이에요. 정제. 토끼 날이고 운수인. 아, 이거 은진살이네. 왜 이래 됐지? 한번 보자. 이거 속궁합이 안 좋은데 다투겠는데 이거 뭐야? 왜 이래 됐어? 아 이거 31세부터 36세 인신 충 때리고 하니까 이 사주고 뭐 고신살이 있나? 뭐야, 고신살이 있네. 호래비 사주야. 그럼 내 처가 고독해. 사주 자체가 그래. 그래, 이 궁합은 종국 궁합이 안 돼요. 이 갑방선은 사주예요. 연기윤 씨는 사주 워낙 좋은데 갑방선입니다. 연기윤 씨가 일지가 내 처궁이 호래비 살이 있어요. 그거 안 되지. 역마잖아. 아이고, 맨날 타양이 갑방선하고 타양이 살긴. 한가인 씨는 안 보자. 한가인 씨는 갑우 살이 없어요. 도화가 있잖아, 도화. 평간도화잖아. 좋은 거 아니네. 할수 없지 뭐. 갑방석으로 살아야지. 연기훈 씨 사지가 돈이 많은데 갑방석은 사지. 어느 여자가 와도 갑방석이요. 그래서 이두 사람 속궁합은 안 좋아. 은진살이야. 색사람 다툰다니까. 그럼 갑방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가인 씨는 이 연기훈 씨 사주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합은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인 씨그 사주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한가인 씨는 한국 여배우예요. 한가인 씨가, 이 한가인 씨입니다. 얼굴이 미인이네. 도화살이 있으니까 평간도화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도화는 아니야. 평간도화는 보통이에요. 본명은 김현주. 출생은 1982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국적은 대한민국. 신체는 167, 키가 크네. 애비형, 천재네. 몸무게는 48kg, 발은 240.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배우자는 연정훈이고, 자녀는 딸 연재희, 아들 연재우. 학력은 서울 구산초등학교, 신정여자중학교, 배아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 학사입니다. 많이 배웠네. 자, 이 데뷔는 2002년 CF 아시아나 항공. 2000년대 김태희와 함께 미녀 배우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배우로 본명은 김현주이다. 동명의 선배가 있어 예명으로 활동 중이다.
영화 배우로서 흥행 작품도 다수 가지고 있지만 결혼 후에는 활동을 띄엄띄엄 하고 있다. 그래도 결혼 후에 출연한 영화 건축학 개론과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이 연달아 성공했다. 아, 해를 품은 달을 내었구나. 사극. 그리고 뭐 건축학 개론 이것도 재밌죠. 한가인 사주를 보겠습니다. 41세 개띠입니다. 여자. 임술년에 이민월에 계묘일이에요. 대운수 3. 계묘 갑진 을사 병우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대운입니다. 기묘일주가 개달 호랑이 날 토끼 날이 태어났습니다. 기토는 작은 흙이요 평야. 성격은 믿을 신이요. 믿음 있고 충성심이 있는데 사주에 이 토가 인월에 정관 갈록 명예의 근위가 있는 사주 이 조화. 이 사주는 정직 성실해요. 얼굴이 미인이야. 음성이 명랑하고 정통 가문이고 굉장히 이제 직업으로는 간부급에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정직 성실한 직업.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하토가 용신이에요. 대운이 하토 대운이 뭐 81세까지도 왔네. 지금 뭐 하여튼 52세, 60세까지 하토운이 도왔잖아요. 초년부터. 대박 나고. 인호술 하국이 돼가지고 이제 나를 생애하는 사주고 도화가 있어요. 도화. 평간 도화인데 좀 이런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내 남편궁이. 그리고 궁합도 이 운진살 궁합이야.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그래요. 내 남편은 평간이니까 근력을 가지는 남편이고 염증운이가 평강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주가 부모 자리가 좋아요. 이민월인데 정재 정관이야. 그럼 이 재물도 있고 부지런해요, 이 사주가. 이제 뭐 명예와 권위가 있고 굉장히 좋은 부모, 부귀한 부모님이에요, 이 사주가. 부모가 굉장히 좋아. 남편 덕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에 정재 급제야. 신약한 사주니까 괜찮네. 원래 신간 사주면 내 행정관이 재물을 뺏어가는데 이 사주는 신약하니까 오히려 괜찮아요. 신간 사주 같으면 괜찮다. 할아버지가 좀 부자일 수 있고. 모술 합파 육합이 있습니다. 인우술 반합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재물과 갈록을 감당하고 내뭐 사주는 간부급 사주예요. 관리지. 평생 큰 고생이 없어요, 이 사주는. 그리고 부자로 잘 살아요. 비난하지가 않아. 부진하고 정재 정관에 떠 있네. 정재 정관하니까 굉장히 부모님이 부귀한 부모님입니다, 이 사주가. 천의기인은 자신이 지하고 원숭이가 천의기인이죠. 대운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12세 계묘 대운은 편재 편간이요. 일찍 재물과 갈루기도 왔고 13세부터 22세 뭐 하창시절 때 갑진 대운이요. 정관급제야. 그래서 요 대운이 괜찮아. 각기토 중종제암이 되면서 신약한 사주 토로 바뀌니까. 23세 을사 대운도 묘하게 요게 합이되면서 다 길해진 사주요. 그래서 일찍 이 사주는 평간도 하네. 남편적으로 좀 부자가 된다고 봐야지. 자, 그리고 23세 을사대운은 평간 정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만들고 큰일 날 팔자. 이때 역마예요. 이동수가 많아서 20대 후반에 30 전후에 화가 도우니까 그냥 대박 나는 거죠. 25세부터 화가 필요한데 화가 없는데 어머니가 이 사주는 어머니 덕이 있고 친구 동료 덕이 있는 사주예요. 화가 필요한데 화가 도우니까 대박 나잖아. 영신은 화토잖아요, 그죠? 하는 신약한 사주에 하는 숫자는 27 빨간색 여름 남쪽 니은 디을 니을이 대기라고 토는 숫자는 05 노란색 여름 중앙 이응 희읗이 되기를 합니다. 2705가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에 좋아요. 자, 지금 나이가 41세인데 33세부터 42세까지 병호 대운이야. 대박이지. 정인 비견이잖아.
대박이죠. 화가도 왔으니까. 화가 사주에 없는데. 화가 용신인데, 화토가. 대박이고. 43세 되면 또 정미. 지금은 큰 태양하고 불이 도왔잖아. 대박이죠. 불기둥이 도왔으니까. 대박 나잖아요. 자, 43세 정미 되면은 작은 불하고 흙이 도오잖아요. 천우기, 아니, 천우기는 아니에요. 대박이죠. 햇몸이 삼합되고, 갈록도 되고, 되긴 하고, 대박이. 자, 53세 무신 되면 또 급제 상관이네. 요때부터 남편하고 다투겠네. 53세부터. 급제 상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때는 좀 보통이라고. 43세부터 또 여장부로 갈 거예요. 63세 기미대운은 비견 식신이니까. 아, 53세 이때부터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영마니까 그냥 어디 가겠네. 여행 가겠네, 여행. 남편하고 다투고. 60대 후반에 73세 경술대운 상간 급제 못을 아빠 이때 괜찮아요. 83세 신의대운 식신 편재, 뭐 90대 인자 되면 보통 완전히 안 좋아지는 거죠. 신약한 사주니까. 뭐 90세, 80세까지 운세는 되긴 합니다. 원래 이민년에 대박이야. 원래 대박이야, 이 사주는 원래. 아, 증재정관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재물도 들어오고, 명예건의도 되고, 남편도 들어오고, 남편 운도 좋아지고, 재물도 좋아지고. 42세 내년에 병간, 편제니까 큰 재물 들어오고, 원래는 저축을 합니다. 명예금이 원래 굉장히 좋아요. 원래 2월 달부터 그냥 대박 나는 거입니다. 이 사주는 이제 여름, 봄여름에 운세가 좋아요. 봄, 여름. 그 금도 약하니까, 뭐, 이 사주는 오히려 여름, 가을에 좋아요. 겨울하고 봄에 조금 운세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운세가 대일 납니다. 그리고 뭐안 보자 안 보자 안 보자 한강이 경운법에는 뭐 사주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사주가 다 좋은 사주예요. 뭐 나쁜 건 없어요. 인묘진 갈록을 먹는 사주고 뭐 부지런하고 뭐이 사주는 그 관리직 사주입니다. 관리. 관리직 사주고. 자, 그리고 이제 경운법에는 한강인씨는 고층이 좋아요. 저층보다 고층이 좋고,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남쪽 방향이 좋고. 자, 잠자리 방향은 82년생이니까 나쁜 방향이 있어요. 82년생이니까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한강인씨는 남쪽이 안 된다. 남서쪽이 좋은데 남쪽이 안 좋습니다. 서쪽으로 자야 돼, 서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잠이 안 옵니다. 한가인 씨. 그래서 뭐두 분이 대운이 되긴 하니까 갑방 서더라도 잘 지내면은 뭐 대운이, 연기운 씨가 워낙 사주가 좋고 대운이 되긴 하니까 그게 부자로 잘 사는 사주 발자입니다.